팀장입니다. 이번에도 제가 또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새로운 제품들 궁금하시죠? 라면집 하고 계신다고요? 돈코츠 쇼유 미소. 여기까지 알고는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요즘에 그 다운타운을 가보시면 핫한 라면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웨이팅 걸려 있는 곳. 이 당육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. 이 당육수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라면들이 유행하냐? 바로 시오라멘이 유행한다는 겁니다. 이 시오라멘을 저희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. 신제품! 바로 여기 앞에 계시는, 계시는 거예요. 자, 요 앞에 계시는 바로 시오라멘 스프. 거기에 유자를 한끗 포인트로 집어 넣었습니다. 유자 시오라멘 스프. 이 제품 제가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또 한 가지. 여러분들, 마젤소바 하면, 흥분 좀 낮추고. 자, 마젤소바 하면 마케도지상. 마케도지상 하면 또 마젤소바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.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? 마제가 살짝 비비다라는 뜻인데, 달바 마젤소바! 라멘국수! 이 비벼먹는 라면에 여름철 계절에 딱 맞는 소스를 저희가 또 가지고 왔어요. 그거는 바로 여기에 계시는 유자 마제멘 소스. 오늘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. 자, 시오라멘 스프는 당육수에 멸치, 고등어, 어게류, 그리고 여기에 일본산 천일염까지. 원래 시오라멘 스프는 간을 간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금간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. 소금간을 적절하게 했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풍미를 내는 천일염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만들어 냈습니다. 마제멘 소스는 큐슈 지방의 유자를 한 풀 벗겨내서 이 껍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상큼한, 더 상큼한 것을 넣었고, 또 중요한 거, 아오모리. 여러분들 아오모리 하면 뭐예요? 사과죠. 이 아오모리의 사과즙까지 여기다가 첨가를 딱 해버려가지고 만들어 냈습니다. 지금부터 재료 소개하고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시식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볼게요. 약간 향 자체가 일단 유자향을 활짝 올라오면서 그 당육수에서 나오는, 여러분 삼계탕 아시죠?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국물에서 나오는 풍미가 굉장히 좀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. 좋아. 이제 면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전혀 배에 안 부르면서도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라면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소스인 것 같습니다. 국물 진짜 진하다. 와, 코끝에서 살짝 풍겨오는 유자향이 식욕을 돋가요.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살 안 쪄요?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. 그렇다고 또 면을 안 드시면 아니겠지만. 자, 난 이게 기대된다. 제가 또 이렇게 충분히 비벼가지고, 와, 색감 진짜 예쁘다. 와, 채팅장 같네. 자, 일단 야채랑 듬뿍 떠서, 일단 향부터 일단 식욕이 너무, 와, 돋군다, 돋가. 뾱 퍼지는 그 상큼한 유자의 가즙이 들어가 있고, 아까 얘기했듯이 사과의 향이 들어가 있어서, 굉장히 새콤달콤해요. 유자 마제면. 요 메뉴는 제가 보기에는 여름 메뉴로 새롭게 한번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, 계절 메뉴로 한번 판매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가지 전부 다 유자가 들어가 있어요. 여러분들 유자 하면은 상큼함을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식욕을 돋군다라는 게 굉장히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기존에 면을 팔지 않더라도
다른 국물 요리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두 가지 신제품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신제품 너무 많아. 우리 뒤에 거 엄청 많아요.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최 팀장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안녕!